왜 나한테 시비야? 왜 나한테만 시비야? 왜 나만 시비야? 사장님, 택배 왔는데. 택배? 첫 무대, 버글리랑 헤이즈 첫 무대를 한 다음날. 사실 굉장히 많이 피곤해요, 오늘은. 왜 피곤한지 잘 모르겠지만 왠지 요새 또다시 버니점프를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랄까. 계기가 다시 온 것 같아서 왠지 저의 번지점프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많은 생각이 오고 약간 난관에 부딪혔다고 이런 고백을 제가 대면 팀에 받았네요. 제 생각인데 제가 힘든 이유가 있어요. 지금의 박봉은 토요일의 박봉이지만 먼 훗날의 박봉은 어떤 박봉일까? 어떤 박봉이 될까? 라는 고민을 이제 하게 되는 단계인 것 같아요. 나는 음악이랑 뗄래야 뗄수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디너쇼까지 하면서 계속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생각까지 식물을 하나 키우고 있는데 식물이 불쌍해요. 다 말라 죽어버리고 있어요. 음악을 켜지 않았는데 귀에서 음악이 들려온다.